이 장의 주제는 펑션과 모듈입니다. 펑션 앤 모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두셨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제 2장입니다. 그죠? 2장부터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1장 코드는 따로 없고. 2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10개죠? 총 11개까지 이렇게 각각이 하나의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컴피그 파일이 있고 컴피그 EXS 파일에 이렇게 다른 내용 없이 간단하게 user mix configure 요것만 있어요. 요게 뭔지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컴피그는 configuration 설정 파일이죠, 한마디로.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들은 이 라이브러리 lib 여기 들어가죠. drop ex 들어있고 다음에 테스트. 항상 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테스트는 별도의 항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라이브러리 lib 파일 lib 디렉토리에 있는 요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예요. 그죠? 요게 전체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모듈입니다. 모듈이고 그 속에 펑션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configure, lib, test, git, ignore, mix, exs 환경 설정한다고 했었죠. 이 환경 설정 내용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것만 보십시오. mix, exs 파일도 보시면은 모듈이에요. 모듈이고, 그죠? 그리고 모듈 속에 펑션들이 있습니다. 요게 펑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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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기 mix.exs 파일에 있는, 물론 컴피그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서 mix.exs에 있는 모듈에 있는 각각의 펑션들, 이 펑션들을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펑션인데 아규먼트들이 다 없어요. 아규먼트가 없고, 그리고 요게 리턴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스는 엘릭스 펑션은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 문장의 결과값이 리턴, 그 펑션의 리턴 밸류예요. 그죠? 요거 하나 정리해 놓을까요? 그러니까 그 리턴 밸류. 리턴 밸류 오버 어 펑션 is the last sentence. last sentence라고 그럴까요? sentence over the function. 그죠? 항상 그러니까 엘릭스에서는 항상 리턴 값이 있어요. 그죠? 리턴 값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아규먼트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펑션 이름이고 그다음에 아규먼트는 없어요. 얘도 아규먼트가 없고 얘가 리턴하는 값이고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도 살펴볼 겁니다. 리스트이고 지금 여기는 def p에 있잖아요. 얘는 private 펑션이죠. 그러니까 def 얘를 호출을 누가 하느냐니까 이 모듈 내에 있는 다른 펑션들이 호출한다는 거예요. 누가 호출하느냐니까 얘 호출하고 있죠. def 펑션 호출하고 있죠. 이게 호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셋 다, 세 개의 펑션이 있는데 세 개 다 아규먼트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ib에 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이 부분 들어가죠. lib에 들어가죠. 그래서 cd 들어가서 CH02가 되나요? 아니구나. Second Edition. Edition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CD CH02 그죠? 02에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한 부분들 여기 있는 펑션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제가 이 왼쪽에다 temp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챕터 01 봤었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챕터 02.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 텐데 먼저 펑션을 구성하는 방식을 한번 보죠. 펑션을 구성하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요 보시면은 per velocity 돼 있고 다음에 이렇게 f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argument가 있고 다음에 화살표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고 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을 구성하는 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펑션의 형식이죠. 펑션은 def 다음에 name 펑션 name이죠. 펑 name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들이 있겠죠. 있고 다음에 do가 있고 다음에 body body가 있죠. body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엔드가 있고 이런 게 named 펑션이에요. 이걸 named 펑션 이름이 있는 펑션이란 말입니다. 이게 펑션 이름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anonymous function이 있어요. anonymous function. 얘는 이름이 없는 펑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fn하고 바로 이름 없이 argument가 있고,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body가 있죠. body가 있고, body가 만약 여러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표시돼요. 세미콜론에서 body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end 됩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예제가 나올 때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펑션의 경우에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름이 없잖아요. 바로 아규먼트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으니까 얘 어떻게 불러 쓰느냐니까 얘는 variable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적절하지 않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variable이라고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쓸게 해서 equal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펑션이 이 variable에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펑션을 불렀을 때는 variable. 해서 뭐 바로 아규먼트 가로를 주고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플러스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anonymous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여기 anonymous function입니다. 펑션 있고, 다음에 얘는 아규먼트이고, 다음에 이게 body예요. body이고, 그리고 이게 variable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ix 환경으로 들어갈까? ix s mix 이렇게 IX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오타가 있었네요. IX로 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 인택티브에서 한 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function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레퍼런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 폴 벨로시티라고 하는 폴 빌로스티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호출해서 쓸 수가 있죠.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바로 열고 anonymous 펑션을 불러서 쓰는 방식. 그죠? 네. 아규먼트 20을 주고 200을 주고 2000을 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이거 바디 내용을 좀 볼까요? 바디 내용을 보시면은 2 곱하기 9.8 곱하기 디스턴스. 이걸 중력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비티 컨스턴트. 이거 그걸 쓸 매스 스쿼트했으니까 스퀘어루트를 불러드린 겁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죠? 지구의 중력 상수가 9.8이고, 그죠? 거기다 2를 곱하고, 그리고 높이, 디스턴스를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뭐예요? 그런 다음에 매스 스쿨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펄 빌러시티, 그죠? 낙하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죠. 어떤 물체, 지구 위에서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그 낙하물의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 그죠? 그 20m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걔가 20m 떨어져서 지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 그 속도가 폴 빌로스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매스 스쿼트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펑션을 불러드릴 때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은 모듈 네임 있고, 다음에 거기다 펑션 네임 요렇게 하고, 다음에 아규먼트 요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엘릭서의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엘릭서라고 하는 언어는 얼랭이라고 하죠. 얼랭 자, 얼랭이라고 할게요. 얼랭 언어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LRANG 갑자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ELRANG죠. 그죠?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 두고 있는데, 이 언어로부터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얼랭에 있던 펑션들도 엘릭스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랭에 있는 펑션들, 모듈들을 지칭할 때는 이렇게 모듈 네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듈 네임 하고 다음에 펑 네임 다음에 아규먼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이 펑션이 이 모듈이 엘릭스에 있는 모듈인지 아니면 얼랭에 있는 모듈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이 내용에서 보시면 매스 스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스라고 하는 모듈. 얘는 얼랭에 있는 모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쿼트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왔고, 아규먼트로서 요게 하나의 아규먼트가 전달됐죠. 그죠? 전달된 상황입니다.
자, 요걸 이렇게 다른 펑션들도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MPS는 miles per second, 미터 퍼 세컨드죠. 미터 퍼 세컨드이고 이거 마일즈 퍼 아워. 그러니까 초당 속도를 시간당 마일. 마일이니까 우리나라는 마일을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죠. 그래서 마일과 킬로미터는 좀 나중에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바꿔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초당 속도를 시간당 마일 속도로 환산하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게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펑션 지정을 했죠. 그리고 요거 호출에 쓰게 되면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화면이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잠시 쉬었다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좀 변수에다가 지금 이 펑션을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걸 끝나게 되면은 끝냈죠? 끝낸 다음에 다시 ix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요 변수 miles per mps to mph 요걸 불러보면은 없단 말이에요. 에러. 메모리에서 날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temporary 일시적으로 변수에 할당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죠? 영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게 영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다가 펑션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